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 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이 대표한테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 대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. 잠깐 보실까요? 대표님 최근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주세요?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?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.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?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. 네. 이제 그만하십시오. 네.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? 그럽시다. 네,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. 그런데 이 이정근발 야권 뭐 이른바 이제 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관측도 나오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합니다. 다 이게 이제 이정근 부총장과 관련된 지금 사건들입니다. 노웅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6천만 원 정도 받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정근 취업 관련 개입 의혹 이하경 민주당 의원은 지인 취업 청탁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. 어떻습니까? 이승훈 변호사님. 뭐 검찰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 파일 3만 개를 확보하고 있다.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야권 게이트가 열린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사건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3만 개의 녹취 파일인데 아마도 이제 개인 파일까지도 다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거부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전당대회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돈을 뿌렸다. 그리고 누가 돈을 얼마나 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실체는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여야 할 거 없이 전당대회 당시에 돈이 이렇게 살포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고 다시는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지는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꼭 야당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당도 전당대회는 있는 것이니까 좀 함께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예. 지금 여당 대표 그리고 전 대표인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네. 뭐 파리에서 바게트나 먹지 말고 돌아와라 뭐 이런 취지로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예. 녹취록도 하나도 없는데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예. 여야가 좀 협치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수사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그래서 아하. 외교 문제, 경제 문제 제발 야당과도 좀 대화 좀 하면서 수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것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그러나 윤관석, 이성만 두 민주당 의원은 극구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전까지 같이 한번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검찰 수사 단계인 상황이다.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